네, 흔히들 바다의 우유라고 하죠. 남해안 구리 제철을 맞아 본격 수확에 들어갔습니다. 지난 2년 동안 집단 폐사 등으로 생산량이 뚝 떨어졌었는데 올해는 고소온이나 태풍 피해가 거의 없어 오랜만에 굴 풍년이 기대됩니다. 제철 맞은 굴 수확 현장을 황보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도착한 남해안 굴 양식장. 아침 일찍부터 분주합니다. 바닷속 양식줄을 끌어올리니 묵직하게 달린 굴이 계속 올라옵니다. 폐사한 굴은 거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습니다. 달려온 굴은 세척과 분류 작업을 거친 뒤 곧바로 자루에 담습니다. 제 옆을 보시면 수확한 굴이 담겨있는 자루들이 있습니다. 4시간여 동안 700kg 정도 나가는 자루 30개가 가득 찼습니다. 지난해보다 자루 채워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. 생산량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. 두 해 계속 죽다 보니까 뭐 이 일하는 뭐 재미도 잘 안 나고 이랬었는데 일이 좀 바빠지는 거 보니까 좀 뭐 일을 할 맛이 좀 납니다. 기분 좀 좋으시겠어요? 뭐 수확한 굴이 도착하는 곳은 굴 껍질 까는 박신장. 들어오는 굴이 많으니 작업자들도 일할 맛이 납니다. 좋아요. 올해는 이상 알이 좀 이상. 진짜 수확을 많이 해가지고 아줌마들 전부 무죄 잘 걸어. 굴 풍년을 기원하며 초매식과 함께 본격적인 굴 경매도 시작됐습니다. 벌써부터 시장 반응이 뜨거워지면서 위판량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. 가격도 비슷한 수준입니다. 작년에는 우리가 사실상 이 빈산소 수계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조건이 많아가지고 굴이 좀 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금년에는 우리 어업인들이 고생해가지고 굴을 잘 키워가지고 이제 오늘 날짜에 초매식을 대해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 본격 수확에 들어간 남해안 굴은 내년 6월까지 생산해 전국에 14,000톤 정도 공급할 전망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